지금 주셨던 댓글의 대부분은 보통은 규정사항에 있는 걸 살펴보지 않아서 해주시는 질문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매일 그랜마를 사랑해주세요. Neil이 좋아 내일로 빛나는 샤이니스트의 채널 Neil 그랜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지 선생님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지 선생님과 다시 한번 뭉친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떤 답을 해주실까요, 오늘은? 댓글로 제가 열심히 답변을 남겨드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글로서는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계가 네. 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중복된 질문들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같은 종류의 질문들을 잘 모아봤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좀 속 시원하게 답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2021년 바뀐 네. 규정을 좀 알아볼까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지 선생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2021년도 미용사 내의 실기시험 문제의 변경 현황이에요. 네. 아래쪽으로 쭉 밑에 쪽 살펴보시게 되면 공개 문제 페이지 1번 그리고 페이지 3쪽에서 현행과 개정된 사항 딱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네. 첫 번째로 기존에 있었던 내용 중에 문신과 헤나 등의 표식은 찰색 의료용 테이프로 가려야 한다고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맞아요. 여태까지는 문신이 있거나 헤나는 무조건 찰색 테이프로 가렸었잖아. 네, 어쩌면 그게 개인의 표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렸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삭제가 되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만 남아있게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개인의 표식이 될 수 있는 것들, 뭐 손톱에 네일 컬러링, 디자인, 연장 등이 없어야 하고 악세사리 등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의 내용까지만 적혀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신과 헤나는 네. 없어졌군요. 네, 이제 내용에서 삭제입니다. 네, 시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공개 문제 페이지 3. 네, 요거는 많이 변경된 건 아니고 단어만 조금 바뀌었어요. 네. 수험자가 위생복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서 착용하지 않은 경우. 아, 사실 그렇죠. 네. 위생복을 지참하는 게 아니라 착용을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단어가 바뀌었군요. 네, 근데 이거는 어차피 다들 수험자분들이 챙기셨었던 부분이라서 크게 네. 유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예지 선생님, 네. 정말 너무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네. 수험자들이 Q&A에서 접촉하는 방법을 정말 모르세요. 맞아요. 사실은 질문 주셨던 내용들의 절반 이상은 Q&A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답글에 Q&A에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답은 달지만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지 선생님 설명해주세요. 어디를 먼저 가야 하는지. 네. 포털 사이트에다 Q&A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이 사이트는 다들 아실 거예요. 시험 원서 접수 같은 거는 다 여기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이제 네. 페이지가 열렸고 네. 이제 그다음부터 Q&A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고객 지원이라고 오른쪽 코너에 나와 있어요. 고객 네. 지원을 들어가시고 자료실. 아. 네, 자료실 안에 공개 문제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에다가 내일이라고 검색하시면 내일? 네, 네, 내일에 관련된 자료만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아, 정말 그러네요. 네, 그래서 20년도, 21년도 교체된 규정들까지 함께 묶여져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2020년은 볼 필요가 없죠. 네, 이제 앞으로는 2021년만 살펴보면 네.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첨부 파일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아... 이걸 모두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네요. 네. 첨부 파일에 아주 자세한 내역들이 다 들어있네요. 네, 맞아요. 보통 이것만 보면 별로 의문사항이 없을까요? 지금 주셨던 댓글의 대부분은 보통은 규정사항에 있는 걸 살펴보지 않아서 해주시는 질문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렇구나. 그 외에는 시술 순서였기 때문에 시술 순서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다 알고만 있으면 이 첨부 파일만 잘 보시면 사실은 의문이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국가자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단이 꼼꼼하게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첨부 파일에 모든 의문사항이 없도록 거의 다 써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연습과 실기에
숙련도죠.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장 관련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단발머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머리망이 없는데 머리망 안 하고 그냥 포니테일로 묶으면 안 될까요? 머리 길이가 적당한데 이럴 때는 묶어야 될까요? 핀을 꽂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답해 주시죠. 네.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처음에 올려드렸었던 국가자격증 기본만 지키면 된다라는 영상에서 복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주시고 머리를 고정하는 도구는 무조건 검정색. 머리가 기신 분들은 머리망을 하라고 제가 안내를 해 드렸어요. 그랬죠.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꼭 망을 해야 되는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머리망은 그 길이가 치렁치렁하게 긴 경우에 한해서만 망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네. 만약에 커트머리여서 머리가 묶이지 않거나 단발이어서 묶이기는 묶이지만 조금 버겁다. 삐죽삐죽 삐져나온다. 네. 그런 경우에는 묶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검정색 핀 꽂으면 되겠죠. 네. 맞아요. 네. 머리를 묶으라는 이유 자체가 시술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좀 단정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서 머리가 만약에 불편하다고 하시면 짧은 머리에도 실핀으로 고정을 해주시고. 맞아요. 단정한 게 좋겠죠? 머리도 머리지만 티셔츠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았어. 네, 맞아요. 복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에 뭐 긴팔 위생가운을 입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반팔 위생가운을 입었을 때 안에 긴팔을 입어도 되나요? 또 색깔은 꼭 흰색만 입어야 되나요? 네.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 질문도 좀 답해 주시죠. 상의 같은 경우에는 흰색 티셔츠를 입으시고 흰색 가운을 꼭 착용을 해주셔야 하고 일회용 가운은 제외된다고 나와 있고요. 가운에 로고나 글씨처럼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안 입으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있다면 테이프 같은 걸로 가려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반팔 또는 긴팔을 입으실 수 있는데 티셔츠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네. 위생 가운이잖아요. 네, 맞아요. 위생 가운이기 때문에 위생 가운이 모든 걸 덮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국가자격증 공개 문제 중에서 FAQ에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 있네요. 생각보다 사소한 질문들이 공개해주신 문제에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건 공단 답이죠? 네, 공단에서 제출해준 답입니다. 반팔의 미생복 안에는 반팔의 상의를 입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사 종목인 다른 시험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상의의 색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흰색 티를 꼭 입고 가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학원에서 수험자들에게 네. 알려주실 때는 그래도 흰색을 입고 가라 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네. 거죠? 이유가 일까요? 왜냐하면 만약에 안에 빨간색을 입었거나 튀는 네. 색상을 입었을 때 심사위원 눈에 조금 더 튈 수 있거든요. 보호색처럼 흰색을 입어서 보호색. 좀 무난하게 지나가 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네. 화려한 게 들어가다 보면 어쨌든 시선이 자꾸 저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정리합시다. 긴팔 위생복, 반팔 위생복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긴팔 위생복일 때도 반팔 위생복일 때도 속에 입는 셔츠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에 피어 피어싱이 아무 빼려고 해도 안 빠져요. 혹시 의료용 테이프로 가려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것 또한 공개 문제에 대체로 나와 있는 것들이긴 한데요. 네. 악세사리는 착용이 금지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 그래서 피어싱 빼고 가셔야 되는군요. 네, 표식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금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혹시라도 뺄 수 없는 상태라고 하시면 탈색 테이프로 잘 가려주시면 괜찮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것 또한 공개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 공개 문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수험자 및 모델은 눈에 보이는 표식, 손톱에 컬러링이 되어 있거나 디자인, 손톱 장식 등이 없어야 하고 표식이 될 수 있는 악세사리 등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손톱은 자연 네일 상태에 깔끔하게 정돈해 가시는 것을 가장 추천하고 있어요. 이런 참고사항들을 다 출력하셔서 몇 번이고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개 문제를 아무리 살펴봐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없어요. 없답니다. 네. 그래서 안경은 무슨 색을 착용하시든 사실 상관은 없어요. 너무 컬러풀하거나 튀는 건 착용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안경 아래 렌즈의 색상이 있는 것은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렌즈 색상은 무색입니다. 그리고 안경 테의 색깔은 되도록이면 무난한 것을 착용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간혹 가다 또 그런 질문도 있어요. 저희 수강생분들이 해주시는 질문인데 네. 테만 있는 거 쓰고 가면 안 되냐고. 괜찮지. 누가 뭐래요? 알이 없으면 안 되냐. 아, 그건 안 되죠. 네. 네, 그런 질문도 종종 하시더라고요. 꼭 그럼요, 알이 그럼요. 있는 상태로 보호될 네네. 수 있게. 네. 무태는 괜찮아도 안경 알이 없는 건 안 됩니다. 네. 아, 이거 엄청 중요하네요. 수험표를 꼭 출력해서 가져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수험표와 신분증이 있어야만 확인이 돼야만 수험장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번호표를 발부받을 때 아마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하실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신분증은 꼭 있어야만 시험을 보실 수 있고요. 수험표는 지역에 따라서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신분증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제한이 있을까요? 주민등록증? 네. 운전면허증, 여권.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준비해서 가져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아직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네.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네. 모델과 네. 수험자 모두 신분증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모델을 하실 수 없고 네. 14세 이상만 모델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떼가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이군요. 대체할 네. 수 있는 게.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수험자에게 제약은 없어요. 메이크업 시험에서 모델에게 적용되는 부분이지 수험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네요. 아닙니다. 그러네요. 수험자에 네.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네요. 네.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이제 세팅에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핑거볼을 바구니 밖에 놓아도 될까요? 네, 맞아요. 이런 질문은 저희 수강생분들도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바구니 안에 들어가기는 바구니는 좁고 네. 얹어놓기에는 불편하고 시작할 때 얘가 어디 있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시나 보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핑거볼의 위치를 영상에서 한번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핑거볼의 위치가 보이네요. 네. 일과제 케어 영상의 55초 정도 되는 부분을 살펴보시면요. 네. 제가 이렇게 매니큐어, 페디큐어 각각 세팅을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여드렸어요. 네, 정말 잘 그려놓았습니다. 네. 바구니 밖에 나와 있네요. 네, 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핑거볼은 수건 위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수건은 테이블에 길게 펼쳐놓고서 사용하시면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었어요. 핑거볼에 들어가 있는 물. 네. 그것은 다 쓴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게 사실 시험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우신 부분일 거예요. 처음에야 핑거볼에 물이 안 담겨 있는 상태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케어가 끝나고 나서 물을 어떻게 하지? 핑거볼이 네. 어디 있어야 되지? 물을 네. 치면 흘릴 것 같은데 약간 그렇죠, 이런 불안함이 그렇죠. 생기실 건데 네네. 사용하신 핑거볼과 담겨져 있는 물은 내 손이 걸리지 않는 좀 멀리에다가 한 켠에 치워두시고요. 네. 시험이 끝난 후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물을 버리러 갈 시간이 사실 없어요. 준비 시간이 빠듯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미리 지퍼백을 준비를 해가셔서 핑거볼에 담긴 물을 지퍼백에 버려주시고 핑거볼은 따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거즈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거즈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재료지참 목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 보통 호일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네. 네. 근데 거즈의 사이즈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편하신 사이즈로 다양하게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수도 필요하신 수량만큼 넉넉하게 준비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네요. 디스크 패드는 재료 시험에 챙겨가면 안 될까요? 이거 질문이 조금 종종 올라왔었어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디스크 패드를 지참 재료 목록이 없기 때문에 목록에서 빼요. 아예 네. 빼는군요. 네. 네. 일부 학원에서는 디스크 패드가 사실 샵에서도 그렇고 많이 쓰이다 보니 그걸로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디스크 패드는 지참 재료 목록에 없으므로 사용하면 네. 안 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네. 지참 재료 목록에 나와 있어서 지참 재료 목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참 재료 목록에 가장 밑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밑에 줄 보시게 되면 수험자가 네일 미용 작업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재료 및 도구 등은 더 추가 지참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팔리쉬, 파일류 등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네. 네일 폴리쉬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량만큼 필요한 지참 수량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건 기본 세팅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장 네.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국가 자격증
기본 점수 챙기기 3탄에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기본 세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네. 팔리시 리무버. 선택이라고 적어 놓은 건 2교시와 4교시 때는 선택적으로 빼두고 가능은 하다. 아. 네. 그치만. 그래서 그렇게 써 놓으셨군요. 네. 그치만 헷갈릴 수 있으니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꺼내 놓으셔도 되는 기본 세팅 중에 하나고요. 소독제, 자연 네일용 화일, 버퍼, 니퍼, 푸셔, 우드 스틱, 더스트 브러쉬를 소독 용기 안에. 우리가 푸셔와 니퍼는 항상 넣어놓죠. 네. 뭐 그 교시에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네. 항상 넣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네일에 사용하는 아주 일반적인 도구들이죠.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도구고요. 네. 그래서 네일 폴리시 리무버도 선택적으로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같이 올라와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아세톤 원액이나 젤 클렌저도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꺼내놔도 되나요? 의 질문도 있었어요. 네, 그거의 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죠. 사실 원액 같은 경우에는 인조네일을 제거할 때만 사용을 하실 거고 그렇죠. 클렌저는 젤이 있어야만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 세팅에서는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네. 일반적으로 늘 사용하는 네일, 푸셔, 리퍼 같은 것들은 기본 세팅으로 두어도 되고 정말 특이한 사항에서 쓰는 아세톤, 원액, 젤 클렌저 이런 것들은 그 교시에만 꺼내 놓으셔야 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연 네일용 파일은 사용하고 버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들 하세요. 네. 우드 스틱과 마찬가지로 자연 네일용 파일이 일회용품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FAQ. 네네. 1번을 보시게 되면 그 중에 네. 19번 네. 질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잘 나와 있군요. 네, 파일류와 오렌지 우드 스틱은 1과제 시 새것으로 지참을 하셔야 되고요. 시작 시에만 새것으로 시작하시면 되고 오렌지 우드 스틱, 멸균 거즈 등은 사용 후 폐기가 되지만 파일은 폐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보면 네. 되게 중요해요. 파일류는 폐기 대상에서 제외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써 있어요. 파일류는 폐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지참 재료 목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일 전처리제, 프라이머, 프리프라이머는 추가 지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맞아요. 선택사항이라는 거죠? 네,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네. 가져가셔도 되고 가져가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수험자 발 받침대일까요, 이게? 댓글을 원문을 보시면 네네. 까치 발 들듯이 발을 높여서 높이를 조절하기는 좀 다리가 아프고 힘드니까 그 밑에 발받침대를 놔도 되냐는 질문이셨는데 이 질문은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네, 사실 저희가 수험자의 무릎 위에 모델용 발받침대를 놓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 높이를 처음부터 잘 조절해가서 가지고 가시면 굳이 내가 발뒤꿈치를 들지 않아도 높이가 네. 알아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험자용은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 모델용만 챙겨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발받침대가 필요하다면 모델의 발받침대 를 네. 가져가도록 합시다. 네. 그라데이션 스펀지를 가지고 가시기는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위생적으로 보관하실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스펀지에는 먼지가 엄청 타잖아요. 네. 그러면 먼지 때문에 완성도가 네. 떨어질 수 있어서 어딘가에 담아는 가셔야 할 텐데요. 네. 이렇게 담아 가셔야 되는 종류가 총 세 가지예요. 그라데이션 스펀지, 호일, 통 시퍼레이터. 이 세 가지는 어딘가에 항상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따로 보관해야죠. 네. 호일은 비닐이나 지퍼백에, 통 시퍼레이터도 지퍼백에 새 걸로 챙겨 가시면 되는데 스펀지는 양을 많이 가지고 가시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닐이나 지퍼백에 넣어 가시기에는 좀 사용하시기 불편할 수 있으니까 통에 담아 가시면 되는데요. 규정상에서는 스테인리스, 유리, 플라스틱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 것이 좋겠죠? 네, 무조건 통은 뚜껑이 있는 것으로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이건 아주 그냥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네. 모든 게 다 하얀색이잖아요, 되도록이면. 그렇다 보니까 그럼 보험병도 하얀색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나 봐요.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보여드릴 때 흰색을 보여드리기는 해요. 그러시는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색처럼 네. 튀지 않게 흰색을 준비해 가시면 좋겠죠. 그렇지만 뭐 이게 필수는 아니죠? 필수는 아니에요. 네, 자 이제 복장과 재료는 끝났고요. 네. 실전에서 이런 걸 질문하셨어요. 손 소독 시 솜으로 소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소독제를 거즈에 묻혀서 해도 되나요?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이거는 가르쳐주신 선생님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두 가지 다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편하신 걸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네일 파일링을 시작하잖아요. 네일 네. 케어에서.
그때 파일을 좀 부드럽게 마모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죠, 지금? 파일의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되면 피부에 상처가 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쉐입을 잡을 때, 그리고 인조네일 표면을 갈아낼 때는 무조건 이 과정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쉽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일 그랜마 선생님의 영상 중에서 네. 손도 동안 관리, 집에서 쉽게 하는 손끝 굳은살 관리라는 영상이 있어요. 네네. 자, 보실게요. 테두리를 거칠기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피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파일로 한번 마모를 시켜볼 거예요. 저렇게 네. 가장자리를 한번 긁어서 없애주는 거죠? 네, 가장자리에 거칠기를 없애주는 정도. 아, 네.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일 리퍼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예요. 선생님이 영상을 보면 네. 네일 리퍼를 안정되게 잡고 있으세요. 손바닥을 위로 향해서 잡고 계신데 네. 그렇게 잡아야 할까요? 내가 했던 대로 하고 싶은데 잡는 방법대로만 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하고 여쭤봤어요. 제가 케어를 보여드렸었던 영상에서 네네. 리퍼를 잡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렸었을 거예요. 네네. 그거는 정석의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왜냐하면 보통은 리퍼날을 이렇게 쥐시고 케어를 하시게 되는데 네네. 아마 이 질문을 해주시는 분은 위에서 잡는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 대체로 혼자서 독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잡으시거든요. 아. 네, 이렇게 잡은 경우에는 손에 닿았을 때 지지할 수 있는 손이 없기 때문에 약간만 흔들리더라도 피부에 흠집을 낼 수 있어서 조금 손을 뒤집어서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손바닥을 위로 향하는 리퍼 잡는 방법을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서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케어를 네. 할 때 큐티클 리무버를 언제 바르는지 네. 큐티클 리무버를 쓸지 큐티클 오일을 쓸지 네. 물에 언제 담그는지 이런 네. 자세한 순서에 대한 내용은 학원마다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아마 가르쳐 주신 게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규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FAQ를 살펴보시면 시술법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 이렇게 질문을 누군가가 하셨군요. 네. 사실 이것도 영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거든요. 네. 기본적인 동작과 시술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작업 방법이나 시술 순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법의 정확성, 기본적인 순서, 푸셔를 하고 니퍼를 한다 것처럼 기본적인 순서와 완성 상태를 중점적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큐티클 리무버를 바르고 담그는지 담궜다가 바르는지에 대한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건 파일링에 대한 질문인데요. 한번 쓰고 버려야 되는지 꼭 솜을 매번 감아서 써야 되는지 솜을 안 감고 쓰면 안 될까요? 한 번이라는 게 어떤 기준인가요? 정말 궁금하기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갈아서 쓰나요까지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수험자가 모델의 손에 한 번만 터치하면 버려야 되는지 맞아요. 한 번 터치하고 좀 두었다가 다시 터치하면 되는지 소독저에서 꺼낸 우드스틱을 한 번 썼으면 소독저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네.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정말 사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네네. 우드스틱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이고 폐기 네. 대상이라고 나와 있죠, 규정상. 그렇죠, 완전히 나와 있죠. 네. 근데 그 일회용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들 혼동되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일회용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 안에 일회용, 한 교시 안에 일회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한 손가락에 하나씩 써야 되나요? 에 대한 질문은 답은 X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사용하시다가 폐기해 주시면 되는데 묻어 있거나 지저분해졌거나 내가 다 쓰고 다른 시술을 하다가 다시 꺼내서 쓰려고 하는 것은 좀 금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러워지면 버리시고 이 한 파트가 끝나고서 나중에 쓰실 거면 그땐 새 걸로 꺼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약간 묻었어. 네. 묻어 있는 상태는 그냥 미련 없이 버리는 게 낫다 이 말씀이시죠? 네. 왜냐하면 묻어 있는 건 다른 걸 또 지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번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렌지 우드스틱은 좀 넉넉하게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것 또한 FAQ에 나와 있습니다. 매니큐어 작업 30분이 종료된 후에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서 모델은 작업대 위에 앉고 세팅을 다 하시고 무릎에 발을 올리시고 나서 준비를 해주시고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서 시작하면 그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매니큐어 작업 종료 후에 감독위원이 지시를 해주는군요. 네. 한 번에 한 시간이 아니고 30분 네. 끝나고
끝나고 다시 30분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네. 됩니다. 여러분 염려 하나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페디큐어 영상에서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어요. 네. 네,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과제 페디큐어, 페디케어 풀코트 레드 영상인데요. 제가 화장솜을 여러 개를 한 번에 디스펜서 위에 올려서 한꺼번에 적신 후에 네. 양을 잘 정돈을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화장솜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축여는 갔는데 축축하게 네. 만들어 놓은 거는 도대체 어디다 두고 하느냐. 네, 이거를 이렇게 손에 쥐고 있다. 네, 쥐고 하셔도 되고 디스펜서 위에서 한 번에 얹어 놓고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아, 그렇게 딱 덮어 놓고? 네. 덮어놓으시면 먼지 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톱 위에 다섯 개 다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네. 발톱 한 개 한 개당, 손톱 네. 한 개 한 개당 지우라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이 되셨겠죠? 컬러링 질문인데요. 네. 프리엣지 끝부터 발라도 되나요? 순서에 대한 컬러링 질문입니다. 제가 보여드렸었던 영상에서는 항상 손톱에 프리엣지 끝단 먼저 바르고 표면을 네. 바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네, 표면을 전체를 바르고 프리엣지 끝단을 바르게 되면 표면에 약간 뭉침이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끝단부터 바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시험 기준으로 항상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었던 거기 때문에 시험 때도 마찬가지로 프리엣지 먼저 바르시고 표면을 도포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이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네. 베이스, 탑 바를 때는 앞선 안 바르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네 맞아요. 아, 화이트 팔리쉬가 계속 띡하게 되나 봐요. 네, 이게 레드 팔리쉬보다 화이트 팔리쉬는 조금 더 빨리 꾸덕해지는 편이에요. 네, 알료가 네.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 거를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네. 만약에 그렇게 준비가 어렵다고 하시면 화이트 팔리쉬를 두 개를 가지고 가셔서 원코때 하나, 투코때 하나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재료 지참 목록에도 네일 네. 폴리쉬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화이트 팔리쉬를 두세 개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메이크업 스펀지가 안 된다는 질문이 있어요.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잘 나가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는 없는 거겠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라데이션 할 때 스펀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공단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에는 메이크업 스펀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냥 스펀지라고 나와 있군요. 네, 스펀지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색상이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튀면 또 시선을 끌 수 있으니까 보통 많이들 활용하시는 메이크업 스펀지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